자, 이제 금요일장도 정오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영 선수들 2기 우승자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금요일장 흐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마음 편히 식사하면서 조금은 기분 좋게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시작할 정도의 하루일 것 같고요. 또뭐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에는 뭐 신규 접근 이런 것들은 이제 오전에 이제 대응하는 것도 오전에 좀 하고 오후에는 그냥 좀 새롭게 진입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도 이번 주 내내 좀뭐 강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또 수급의 내용들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분들, 예, 저도 그렇고 뭐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살짝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네, 오늘도 이게 웬일이지? 이게 제정신인가? 라고, 말, 좀 재밌게 표현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5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급, 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올린 그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도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좀 유념해 볼게요. 여기 갭을 띄워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는 못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달러가 좀 약세고, 그러니까.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말고도 미국 시장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 3월에 종료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생각이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강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금 관련주,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안전자산 금 관련주로 좀 매수세가 몰려서, 아까 뭐 엘컴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예전에 금광산 갖고 있다고 해서 좀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봐두시는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엔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 그 HMM 매각 작업이 좀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해운들이 좀 움직입니다. HMM이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데요. 달러가 좀 싸진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걸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를 향해서 이제 갈것 같은데, HMM 말고도 대한해운이라든가 또뭐 흥하해운이라든가 이런 작은 해운사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는 뭐 안내, 오늘은 이렇게 나무기술, 예, 여당의 그 대표 1등을 이제 여론조사에서 하는 분이 좀 여기랑 연관돼 있다는데, 실제로 연관은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정치 테마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대감이고 다 소문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투자하신 분들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이렇게 막 잔치처럼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도 몇 가지는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그런 오전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막 마음이 막 지수가 올라가면서 들뜰 때, 요럴 땐 조금씩 조심해 주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좀 그래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도 상당히 의미 있고요. 그럼 오후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주말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잔소리 같은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요. 주말에 오후에 놀러 갈 준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은 주식을 하다 보면, 편하게 놀러 가려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좀 봐야 되니까, 끝까지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항상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게 웬일이야, 얘네 제정신이야 할 정도의 6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1월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게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9월 29일 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네, 지금 12조가 들어왔습니다. 자, 9월 29일 하면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이때 제일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다시 잡고 올라오고, 잠깐 12월에, 네, 좀 잠깐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계절적인 특수성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관들이
배당 관련해서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지만, 자, 지금 시장 한번 보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두 달 올린 거를 한 번에 뺀 거를 지금 또 강하게, 네, 토끼해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용해 승천처럼 이렇게 첫 달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외국인들, 큰형님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외국인들 수급에 그런, 좀 의존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러브 코리아라고 이렇게 좀 뭐, 표현을 하죠. 러브 코스피 또는 러브 코리아. 많이 이게 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용어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올라오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좀 과한 사랑은, 네, 스토커로 가는 그렇게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제 물론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한번, 재밌게 표현을 또 하자면, 이 갭을 띄우고 외국인들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게 외국인인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갭을 띄웠다는 거, 우리는 개인들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아, 쟤네 힘이 세니까 쟤네들이 올렸구나 하고 지금 지켜봤는데, 얘네들도 언젠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 갭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항상 제가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라 그러잖아요. 이 갭 위에서,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의존도가 너무 외국인 수급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 사람만 믿고 자꾸 내가 뭘 안 하게 되죠. 네, 우리 일상에서도.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 파악해야 될 거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재미있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쉬지 않고 1월 동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선가부터 나갈 기미가 나오겠죠. 자, FOMC가 어쩌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FOMC가 안 좋은 결과로 나온다, 그런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적인 대응도 분명히 나오니까, 우리들은 이 외국인 수급이 어디서 들락날락 하는지, 그리고 이게 나간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바닥에서 어차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견조하게 올라오는 것들, 대부분 잘 살펴보면, 실적과 이슈가 다, 네, 동반된 것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전처럼 뭐 이렇게 급락 나오고, 뭐 폭락 나오고 이럴 시장은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폭락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쉬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변곡점에 대한 그런 현금 확보, 변곡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시장이 올라가도 내 거가, 마이너스에서 회복되고 수익으로 가는 길목이라면, 그동안 속을 썩였다면은 현금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변곡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정을 할 때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예,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조금씩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 경기가 좀 다시 재개되고, 활성화된다 이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죠. 어제도 이제 뭐 2구 산업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구리 가격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철광석 가격, 그리고 어제 보니까 니켈 가격, 그리고 아연 가격도 계속 꿈틀꿈틀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2구 산업 말고도 대창도 어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있죠. 그리고 뭐 서원이라든가, 그리고 작은 그 철강 회사들 보시라고 했죠. 뭐 하이스트리라든가, 네, 뭐 금강 철강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움직임 지금 쫓아가는 것, 다른 종목들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 관심 밖에는 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마지막으로 좀 재밌게 뭐 부드러운 잔소리를 좀 드리자면, 자, 우리 숫자가 주는 그 현혹, 예,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9월 30일, 물론 숫자를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자, 2134를 찍을 때, 2100 무너진다, 2000 무너진다, 1900 무너진다, 막 이렇게 하던 분들, 그렇게 외치던 목소리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항상, 예, 제가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또 올라가니까, 2600 보인다, 2700 보인다,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 분들은 이전에 이거 깨진다, 붕괴된다 말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좋다 좋다 계속 찬가를 하듯이 네, 부르짖듯이 이렇게 좋게 말하는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현혹 깨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어차피 바닥 구간이라면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즐기듯이 기분은 뭐 즐길 기분이 아니어도 좀 즐기듯이 좀 살펴보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좀 시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좀 움직이다가 좀 멈춰있던 애들 오늘 화장품 종목들 다시 움직입니다. 뭐 아모레 쥐라든가 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원료를 만드는 애들 또 용기를 만드는 연호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우리 실생활 네, 안 좋다고 해도 네, 우리가 또 이마트 또는 뭐 롯데마트 이런 대형 쇼핑몰에 또 좀 이렇게 관심이 좀 가져갈 때 수급이 몰릴 때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살펴볼 것들이 많고 네,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진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후장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속도 조절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리뷰할 종목입니다. 목표가 도달은 아닌데 이게 제가 매일매일 물어봐서 좀 그런데요. C랩이 지금 네. 최고 수익률이 67% 나왔는데 이제 저점 이탈을 어제 리뷰한 다음에 네. 이탈했다 다시 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어제 이제 공개 방송 제가 절실한 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가 갔던 종목들은 다음 날 이제 갭을 띄우는 성격들이 있어요. 왜냐면 상한가 이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가가 24,000원 정도였고 또 이제 저가도 24,000 뭐 한 50원 초반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8,000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제가 나머지는 저도 뭐 좀 욕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기준 어제 이제 24,000원을 이탈하면 전량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안 파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좀 다시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라면 원칙 대응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점을 또 이탈하면 이거는 네, 전량 수익, 네, 미련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왜냐? 이런 종목을 또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뭐 꼭지까지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네, 몇 배씩 오른 그런 종목들이 있고 얘는 후발 주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원칙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욕심은 살짝 내려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저희 머니플로우에서 신상원 전문가를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추천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수급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는데 뭐 게임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또 뭐 엔터주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엔터주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실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이제 뭐 서태지 세대라서 여기 이제 대표를 네, 예전엔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자,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네, 대표 리스크, 네, 오너 리스크도 좀 해제가 됐고 네,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원탑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팬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실상부한 여성 그룹 중에서는 최고인 브랙핑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동 뮤지션, 뭐 아이콘이 있는데 데이비 몬스터라고 이제 신규 새로운 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또 이 YG에서 가장 개성 있고 파워가 좀 있는 뮤지션이라고 표현하죠. GD, G드래곤 네, 컴백을 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조금씩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최근 거래가 붙으면서 안정된 조정을 거치고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오늘 이제 양봉이 출현되고 있고 수급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기관 수급도 들어와 있고 오늘도 살짝 네, 이렇게 좀 약간 간보기 하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실적도 좀 봐야 되겠죠. 기업 실적 보면 매출이 코로나 때도 네, 견조하게 네, 성장했고 재무 상황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예, 유보율이 한 4,000% 정도 되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이제 그 단계로 갈 겁니다. 이제 WHO에서도 좀
논의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연도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바로 위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51,600원 그리고 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요 양봉의 구간에서 아래로 분할로 이제 진입해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4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7,000원, 1차로는 57,000원, 58,000원 보는데, 일단 57,000원 설정하고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 약간 오전장이 흔들렸다 다시 탄력 붙고 있습니다. 1.1% 상승 중에 있는데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죠.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